안녕하세요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뭐 이런 거죠. 많은 이들이 알아서 튕겨 나가고 쓰러지고 내몰릴 때 저는 이제 악착같이 참고 견뎌서 버텨서 이제 최대한 이제 살아남을 생각입니다.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아주 나중에 뭐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. 당장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다, 괜찮다.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다. 이런 마음으로 지금을 지내려고 합니다. 뭐, 제가 한다 그래서 모든 게다 된다?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뭐, 제가 한다고 안 된다? 뭐,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. 그냥, 직장인이라고 하는 건, 그 조직 안에서 조용히 묻혀서, 원 오브 댐으로 사는 거다. 그런 생각들이 좀더 많이 듭니다. 뭐, 매일같이 목표는 높아지고,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, 할수 있냐, 없냐,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로부터 계속 욕을 받습니다. 근데, 쉽지 않은 거죠. 우리는 누구나 다 쉽지 않은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, 저는 저대로 제 싸움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. 힘들죠? 좀 막막하기도 하고, 어렵기도 하고, 답답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. 뭐, 이제, 제가 알고 지냈던 과거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겁이 많이 납니다.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보험업계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길어야 5년이라고 생각한답니다. 한 5년 다니고 그 다음엔 명예퇴직 신청해서 이제 퇴직금 받고 이제 나올 생각이다, 뭐라 이러더라고요.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인생 계획입니다. 뭐 부럽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뭐 금융업계는 퇴직금이 되게 세니까요. 이제 연봉에 3-4년치를 주니까, 야, 이 3-4년치다라고 하면 뭐 못해도 한 3-4억은 받는 거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뭐 제 그냥 추측입니다. 게다가 뭐 이제 맞벌이 하는데 맞벌이라 와이프도 은행원이고 하니 그래, 두 사람이 명예퇴직으로 이제 위로금 받으면은 아유 뭐 6억 7억 받으면 노후는 충분히 뭐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겠구나,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뭐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처지를 이제 빗대서 제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. 그럼 난 어떤가? 난 답이 없는 거예요. 저는 뭐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고 뭐 다 날려먹어서 이래저래 없는 상태에서 뭐 제가 뭐 사업을 할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뭐 해야 되지?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아예 암담한 거죠. 답답하더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, 아, 나는 직장인의 신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,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내는 게 제일 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. 근데 참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더더욱 드는 생각이 뭐냐,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윗사람들 위에 뭐 대표니 임원이냐 그런 인간들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아유 싫더라고요. 싫더라고요.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냐 얘기하는데 뭐 이제 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뭐 누군가에게 쓰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뭐 그렇더라고요. 그게 뭐 천년만년 계속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거고 뭐 언제든 끝은 있는 거고 뭐 저도 끝이 있듯이 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, 아 현장에서 실무 일을 계속하면서 지내야 되겠다,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,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마음을 좀 진중하게 먹어야죠. 좀 더 단단해질 각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실리적으로 바뀌어야겠다, 현실적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은 더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거죠. 뭐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. 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란 그게 뭘까? 이제 현재 주된 직장에서 지금의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것, 그것 외에 이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.
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뭘 하면 지낼지에 대한 이제 것들인데,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갖춰가야죠.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들어내야죠. 뭐 쉬울지 아닐지 어떨지 따져봐야 됩니다. 하지만 뭐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뭐 그다지 뭐 사항이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쿵저렇쿵 여러가지 얘기도 하겠지만, 이제 스스로 되돌아보는 중이죠. 챙겨야 되니까, 다듬어야 되니까, 만들어내야 되니까,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, 좀 더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, 그럴 수 있을까? 괜찮을까?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. 뭐 확실한 건 지금 살고 있는 건 내가 자신인 거고, 내가 좀 미래를 위한 대비를 좀 차근차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뭐 그게 이제 제 결론이죠.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, 나에게 나중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에 대한 고민, 생각 이런 것들도 많죠. 그나마 이제 그래도 회사에서 한 4년 반 이상 한 5년째 이제 다니고 있다 보니까, 아유 그래도 이제 저도 오래 다녔는지 이 회사에서는 이제 조금 조금씩 안면이 생기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,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뭐 비교를 할 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이제 들으면서 뭐 제 자신을 이제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죠.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교훈을, 메시지를 이제 가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. 남들을 사는 거 보면서 마냥 비교하기 위함은 아니고, 남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는 걸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은 요즘 갖고 있습니다. 참 이제 여러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이죠.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지내면 지낼수록 좀 더 이제 강하게 드는 생각, 뭐냐, 좀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, 좀 더 살아낼 공리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들갖게 되더라는 거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잘 살아갈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. 차분히 움직여야 됩니다. 잘 돼야 되는데, 참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 있을까? 뭐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중입니다. 잘 살아야 되는데, 잘 산다라는 건 뭐 별것 없고 무난하게 별일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걸 저는 잘 사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뭐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우리는 인생이 오락가락하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뭐 더더욱더 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테나 세우고 세상에 대한,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